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아주 허니버터가 인기인데 세븐일레븐에 갔더니 달콤한 벌꿀과 고소한 맛이 풍부한 허니버터 감자스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. 허니버터라는 게 아무래도 뭐 이름상 특허로 낼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는가 본데요. 감자에 벌꿀 불만 버터, 가격은 1,500원이고요. 54에 315kcal입니다. 이거 말고도 요즘 뭐 대형마트 갔더니 뭐 호두 같은 것도 허니버터 호두 뭐 별게 다 나왔더라고요. 자, PB 상품일 텐데 맘세스라는 데서 제조를 했고요. 영양 성분을 보시면 당류는 1g, 우리 생각보다 좀 낮은 편이고 나트륨이 12% 정도 되네요. 크기는 꽤 얼마 큰 제품은 아니고요. 조금 작은 제품입니다. 허니버터를 이런 식으로 감자칩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허니버터칩의 맛은 거의 그대로 나는 것 같네요. 그 약간 짭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. 이것도 괜찮다.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단맛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. 몇 개 먹다 보니까 그 허니버터칩의 맛을 뭐 그대로 재현한 것까지는 아닌데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. 그거보단 조금 맛은 떨어지는데 식감이 괜찮네요. 허니버터칩은 이제 포테토칩처럼 되어 있는 방식이고 허니 통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식감인데 요거는 이렇게 감자칩으로 만들어가지고 괜찮네요. 요즘 그 맥도날드에서도 허니버터 그 감자칩을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. 물론 요건 좀 따뜻한 게 아니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요. 그쪽에 세븐일레븐 있으시면 한번 들려서 먹어보시면 아 허니버터가 이런 맛이구나. 요즘도 좀 구하기 힘들죠? 허니통통은 좀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자주 보이는데 허니버터는 많이 구하기 힘든데 요걸로 한번 드셔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참고하시고 맛있게 많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양은 얼마 안 되죠?